저긴 침실, 아 그리고 거긴 화장실, 여긴 식당 겸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입니다요. 좋아요, 좋아. 어, 당신 주인이에요? 아님 종업원? 전 마님들의 품을 따르는 종업원입니다요. 우리한테 마님이래요? 연극놀이 한판 해볼까? 종업원! 예, 마님! 주인한테 이리로 오라고 말해요. 여관비에 대해서 그와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주인이 곧 여러분을 괴로울 겁니다요. 이 두 부인네들은 대체 누구야? 분위기나 옷차림 봐서 분명 비부인이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마님이래요! 우리들을 비부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알겠지 뭐. 그래야 대우를 더 잘해주지. 근데 바가지를 씌우진 않을까요? 계산은 내가 대충 알아서 처리할게. 내가 누구야? 이 세상 천지를 떠돌아다닌 여배우 아닌가? 골치 아픈 일이 없었어. 당신은 재치가 너무 없어. 무대에서 백작 부인, 후작 부인, 왕비 역할을 익숙한 두 여배우가 열한 여관에 들어와서 연기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나 동료들이 도착하면 금방 들통날 텐데. 아이고, 오늘내로 피렌체에 도착 못해. 피사에서 여기까지 돛단배로 한 사흘은 걸린다고. 아이고, 얼마나 도식한지. 돛단배로 오다니. 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마차카 보길 잘했다 그치? 그 공연 정말 최고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극장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다고? 괜찮아죠? 그만해, 지금. 여주인이 여러분을 곧 뵈러 올 겁니다. 좋아요. 아, 그리고 제게도 분부를 내려주십사 여러분께 청합니다. 전 다른 귀부인들도 많이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도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필요하면 당신 부르겠어. 오르텐시안 정말 고수야. 어, 그럼 마님들 청합니다만 저희 여관 규정상 여러분의 존경하는 성함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울게 왔네. 왜 우리 이름을 알려줘야 하죠? 저희 투숙한 모든 분의 이름, 가족사, 국적 그리고 신원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대지거든요. 우리 연극놀이는 이제 끝장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될 텐데. 저희 손님들을 존경하죠. 적게 포조가의 오르텐시아 남작부인 팔레르모 출신이라네. 신칠리아 사람 다혈질 인간이네. 마님! 당신은요? 당신의 이름을 종업원에게 말해주세요. 대안이라 백작부인 부탁드립니다. 못 들었나요? 아, 대안이라 백작부인 승은요? 용서하십시오. 여주인이 여러분을 곧 배...
때! 천한 하녀 인사드리옵니다. 백작 부인, 부인께 읍드려 절합니다. 깊은 존경심을 바칠 행복한 기회를 제게 주시다니 제가 얼마나 행운한지 모르겠사옵니다. 부인, 부인의 가슴속 샘에선 예절이 급류같이 샘솟는군요. 우리끼리만 있어요.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 그 백작이니 남작이니 이런 거지. 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귀 부인이라는 단거 의심한다는 거야? 어, 용서하세요. 농담으로 백작 부인을 조금 웃게 할까 해서요. 한대요. 어, 백작 부인, 백작 부인. 귀 부인이 흉내내는 두 마리 졸이라. 어떻게 그렇게 단박에 알아봤어요? 그만두는 건 배우가 아니야. 막 무대 밖을 벗어나면은 거짓을 잘 몰라요. 어, 참 잘했어요 백작 부인. 난 당신의 재치와 솔직함이 좋아요. 장난이 지네 춘나. 난 재치 넘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여관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만약 높으신 분들 되면 이 방을 양보해 줘라. 대신에 내가 진짜 편안하고 좋은 방을 드릴 테니까. 나 기꺼이. 하지만 난 내 돈 쓸 땐 귀 부인처럼 대접받고 싶어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자, 남자 부인이 그러지 마시고. 어, 저기 우리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귀족나라에 한 분 오신 분이요. 여자 팀만 졸졸졸 따라다녔죠. 부자예요? 배네. 들어와 버렸어요. 괜찮나요? 부인들의 정 인사드리요. 오, 미천한정 인사 올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드리옵죠. 다른 고장분들이신가요? 네, 카카. 저희 여관에 빛내주러 오신 분들이에요. 카카? 우리 펜시아가 저 사람을 먹잇감으로 찍겠구나. 저 부인들은 누구신지요? 아, 이분은 포지오가의 오르텐시아 남작분이시고요. 이분은 솔레가의 대안이라 백작부인이세요? 여관 여주인도 연극놀이에 끼어들었네? 아주 예의 바른 귀부인들이시군요. 어, 그런데
이 나리께서 누구신지. 난 벌레 버벌리 후작이라오. 오, 이렇게 멋진 각하라 알게 된 영광을 가져서 기뻐요. 여러분께서 이 여관에 묵으러오셔서 아주 기쁩니다. 예의 바른 여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분은 제게 보호받는 난 영광을... 그녀를 보호해요. 그리고 이 여관에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분부를 내리시지요. 오, 필요하면 당신의 친절을 누릴게요. 당신은 역시 백작부인. 당신의 비천한 하녀 역할할 수 있도록 제게 영광을 주신다면 전 대단한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와, 연극 대사처럼 말하는데요? 백작부인이란 칭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손수건 굉장한데요? 그래요? 훌륭한 감각인가요? 어, 확실히요. 최고의 감각이세요. 이렇게 예쁜 거 본 적 있어? 어, 눈이 부셔요. 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걸 나한테 선물로 주면 잽싸게 받아야지. 런던째라오. 아름다워요. 마음에 꼭 들어요. 저의 이런 미적 감각이 어떠신지? 거짓말 말을 안 하네. 백작은 돈을 쓸 줄 몰라. 돈을 갖다 뿌리면서 나의 미적 감각이었어. 부장님은 미적 감각 탁월하시고 해박하시고 눈도 높으시고 이해도 깊으시죠? 잘 돼야 돼. 스탠드? 망가지지 않도록? 스탠드? 이런 종류의 물건은 조심스럽게 보관을 해야 돼요. 받아요. 제가 이걸 당신 방에 갖다 두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 방에 갖다 둬요. 왜 제 방에? 왜냐면 선물하는 거니까. 어, 용서하세요. 오, 이거 아주 값비싼 거라고. 어, 저 그거 절대로 받을 수가 없네. 날 화나게 하지 마시오. 어, 부장님은 아시죠? 제가 아무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노하지 않도록 제가 받을게요. 어, 굉장한 연기다? 여배우 납셔, 내 납셨어. 아,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저 손수건을 여주인에게 선물했는데? 어, 배포가 엄청 크세요. 난 항상 그렇다오. 이거 저 짠 돈이 어떻게 샀지? 부장님! 도대체 저런 순수건 있을까요? 같은 거 갖고 싶다. 저것과 같은 건 갖기 어려울게요. 잘 알았다, 백작부인. 저기 후장나리. 나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제게 구두 만드는 사람을 한 명 보내주시와요. 왜냐면 제가 구두가 필요하거든요. 어, 네, 구두공을 보내드리지요. 둘다 저 짠돌이한테 쫙 하고 달라붙었네. 하지만 저 짠돌이는 빈털털인데. 보세요, 부장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시겠죠? 점심 식사에 함께 해주시겠죠? 아이고, 기꺼이. 이런 질투의 요정! 아, 질투하지 말아요, 미란돌이나. 난 당신 거라는 거. 나리께서 즐거우시니 저도 너무 기뻐요. 아, 고마워요. 당신이 저희의 마이 동무가 되어주세요. 저희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당신 말큼 아무도 모른다고요. 지나는 말인들, 내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모시겠소. 미란돌이나! 어? 미란돌이나! 당신을 찾고 있었어. 아, 저기
마님들과 함께 있었어요. 마님들로 머리 숙여서 인사 올리지요. 미천엔 중 인사드리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부자 귀족이야. 하지만 난 벗겨먹는 손치가 없다구요. 미란 누님, 그 손수건을 백작에게 보여줘요. 아, 원장님. 이거 후장님께서 주신 예쁜 선물이랍니다. 아이고 잘했구려. 내가 다 기쁘구려 후장. 하찮은 거요. 난 그런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이 알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 그거 좀 집어넣어요. 잘난 척과 거칠어 보고 강한 것도 비례하는구만. 저 부인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신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 그러시나. 아 편히 앉으세요. 오, 미나 놀이다. 손수건을 그렇게 넣을 중심해서요. 아, 망가지지 않도록 잘 싸서 넣을 거야. 아, 이거 조금 해서 잡히지가 않네. 어디 간 거야, 아이가. 이 조그만 다이아몬드 보석을 봐요. 예쁘네요. 당신한테 선물했었던 그 귀걸이와 안상이라. 아, 나도. 어, 정말 같은 거네. 하지만 훨씬 더 예뻐요. 역시 망할 놈의 백작. 이 보석을 당신한테 선물하겠어. 아, 절대로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그런 무례한 행동은 하지 마시오. 어, 전 무례한 행동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백작 나를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이거 받을게요. 지랄, 나는 지랄. 회장님. 이것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 우와 하지 않아요? 우아함으로 말하자면 내 손수건이 훨씬 낫지요. 그럼요. 그렇지만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라는 게 꽤나 있는 법이지요. 당연히죠. 돈 좀 썼다고 사람들 앞에서 허풍이나 떨고. 그래요. 당신은 몰래 선물을 하지. 말인데. 그런데 이 나이께서 누구신지요? 저는 알바 피오리 다 배짱이에요. 인사여쭙니다. 명문가죠? 여기 알고 있어요. 뭐든지 다 지키시죠. 어, 근데 여기서 묵으세요? 네, 뭐. 오래 머무르실 거예요? 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무슨 아들이지요? 대단히 감사해요. 고향은 어디세요, 백장님? 네폴리 사람이야. 아, 우리 거의 같은 고향 사람이네요. 저는 발레르모 출신이거든요. 로마 출신이에요. 하지만 나폴리에 가본 적이 있죠. 나폴리 귀족분과 얘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모셔도 될지. 네. 남자분들은 안 계세요? 여기 있잖소. 부인들은 당신이 필요 없어. 저희는 혼자예요. 혼자. 말해. 내 방에다 세 사람분의 음식 좀 준비시켜줘요. 네.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받아들이죠. 아, 내가 이 기부인들에게 전해드렸단 말이오. 내 큰 식탁엔 세 사람밖에 못 앉아요. 헐. 가요, 가 백장님. 호장님은 다음번에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실 호장님. 그런 소수가 발견하시면 꼭 좀 부탁드려요. 백장. 당신 나한테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거야. 얼마든지. 와, 씨. 와, 내가 누군데? 아니 내 이따위로 대접해서 안 되지. 뭐? 여기다가 손수건 말해? 선배 절대 못 가지지. 미안 돌리야. 그 손수건을 잘 간수해요. 어? 다이아몬드 하면 널렸지만 그런 손수건은 세상에 없어요. 심한 놈의 백작. 제명은 미란 돌리라. 내가 저 부인들을 모신다고 해서 당신 기분이 상하지는 않죠? 어, 전혀요, 나리. 이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잖소. 이 당신 명안의 고객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소. 아. 그리고 나 당신 거잖소. 아. 내 마음도 재산도 당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잖소. 그의 재산 모두 그 어떤 선물이라도 결코 날 사랑하게 만들진 못할걸?
그리고 그 후작의 말도 안 되는 보호는 더더욱 안 될 거고. 나 둘 다 관심 없어. 내 관심사는 오로지 그 리파프라타 기사를 사랑에 빠뜨리는 거야. 해보자. 그 후작과 백작이 귀군대가 놀고 있는 동안 그럭저럭 날 가만히 두겠지? 그럼 난 안심하고 그 기사를 사랑에 빠뜨리는 거야. 쟤까지 이렇게 안 넘을 수가 있겠어? 여자에게 기술을 사용하도록 시간을 주면 어떤 남자가 버틸 수가 있어? 도망가는 남자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일단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지까지 걔 아무리 여자를 미워하고 혐오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나가